예, 며칠 전에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낮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심어난 배추 모종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겁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잎이 말라서 지금 거의 이뭐 사수실런지 원래 배추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정 온도라고 하는데 원래 작년 같으면 제가 여기 8월 25일쯤 돼서 항상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는 8월 29일 8월 29일에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뭐 아침에 몇 포기가 햇볕에 말라서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이 나와 보니까 아직 뭐 죽지는 않았지만은 모종들이 강한 햇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모종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8시 반에 무실을 파종한 곳입니다. 온도가 30도 넘어가는 열기 때문에 그냥 실을 뿌리고 나면은 햇볕에 뜨거워서 씨앗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이 자리가 원래 그 고추를 심은 자리인데 고추가 올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고추가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추 농사는 뭐 대부분 잘안 됐는데 이 고추대를 제가 오늘 다 뽑고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실을 무실을 조금씩 이렇게 한 구멍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넣어서 씨앗을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면은 햇볕이 30도가 넘는 낮에 땅이 굳어지면서 섞기가 말라 씨앗에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쭉 깔아줬습니다. 집을 깔아주는 이유는 여기는 이 참새가 와서 이렇게 입어서 이게 다 해쳐놨는데 참새들이 다 해쳐차서 집을 깔아주는 이유는 낮에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고 습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을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그래야만 이 씨앗들이 햇볕을 좀 뜨거운 햇볕 열기를 좀덜 받으면서 수분이 촉촉하게 유지되면은 아무래도 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 이제 한 3, 4일 돼서 씨앗이 발화되면은 일정한 그 날짜를 봐서 이 집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집을 이렇게 다 깔끔하게 치워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가 잎이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